요즘 KFC 시즌 1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아주 역시 첫 번째 매치 토요일 시작은 항상 이렇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더욱더 빡빡하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명승부가 펼쳐졌고 역시 첫 경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 또 기대가 되는 게 첫 경기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매번 치열했었던 KRPN 이번 매치 역시도 굉장히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매치의 주인공 Anything 그리고 옵티마리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 두 팀이 좀 아쉬운 장면들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승리와 한번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nything과 옵티마리 승리 필요해요. 양팀 모두 다 스피드전에서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 승리는 옵티마리 가지고 있지만 스피드 팀전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보 자체가 의아할 수 있어요. Anything 팀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여주면 되는 건데 기다리고는 옵티마리 1승도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있는 강민 선수, 이 민구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한 이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윤철 선수가 아이템전에서 활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3대1로 승리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아이템전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옵티멀인데 옵티멀도 언급하신 것처럼 스피드전은 얌좋지 못했어요. 네. 아이템전 3대2 승리를 따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내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런밍이 있거든요. 카로플 지금 현역 선수 중에 온라인에서 그 인기도 선물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기도 랭킹 선수 중에 1등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팀의 스피드전이 현재 승률이 0%다. 0%. 네네. 이거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성적이에요. 단순히 개개인의 피지컬이 발휘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적인 문제에서도 각각의 라인이 겹치면서 팀킬성 플레이들이 꽤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화려한 액션만큼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길 기대를 해야죠. 귀엽네요, 당님. 네, 지난 애프터 파티에서도 또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당님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양 팀의 팬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닝시티 포구 속의 질주가 두 번째 라운드를 선택이 됐군요. 네. 그리고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을 벤을 해줬는데 옵티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벤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의아한 게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런밍기 선수가 기록을 갖고 있는 트랙인데 애니띵이 선택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야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올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트랙 월드 뉴욕 대질주 미라클 라운드 지금부터 내보시죠. 좋은 자극이 됐어야 할 텐데요. 지난 0대3 패배가 양 팀에게 모두 다 다시 한번 연습에 매진하는 기회가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되면 양 팀의 모두가 파라볼을 타는 선수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러밍기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이기면서 1승을 가져가긴 했었지만 정말 자존심이 센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을 거고, 그리고 오늘 애니띵 스피드전 약한 팀 아닙니다. 성혁 선수는 예전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이미 선수 출신이에요. 옵티멀 선수들이 라인을 좀 넓게 돌아서 다시 합류하면서 드래프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어요. 방금 성혁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 록시와 당리가 뒤쯤에 화사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옵티멀이 4명 선수가 2, 3, 4, 네. 5를 먹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들라인 다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개인전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성혁 선수가 우선 1등 라인은 스탑 조금씩이라도 걸어주면서 강민 선수 올라오도록 해줘야 될 텐데요. 옵티멀 선수들이 지금 미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드래프트 타이밍에 우리 팀원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끌어올려야죠. 성혁도 밀립니다. 야, 이거는 오히려 지금 성혁 선수가 이러다가 옵티멀 그냥 1승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투는 원투도 문제인데 뒤에도 지금 다 당기 록시도 있어서 멀어요. 사이 완전 꼈어요. 6, 7, 8등이 좀 멀어가지고 순위가 완전 꼬여가지고 리셋키 한번 눌러야 되거든요. 당기 선수가 가속받았을 때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너무 좋았네요. 원투 3 준비하고 있습니다. 램봉, 런맹이 그리고 당리 원투 3. 이게 옵티멀에게 기대했던 개막전부터 기대했던 경기력이었거든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램공 선수는 흑기사 타고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주고 다른 선수들이 다 백업해줘야 되거든요. 그 장면이 딱 나왔고 록시 선수가 중간 순위 있었지만 역시나 이 선수 카오스 타고 미들라인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팀에게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팀원을 이렇게 꾸렸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주초 안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는 1위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너무나도 외롭게 선두권에 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선두권에 두세 명의 선수들이 함께 있잖아요. 외롭지 않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1라운드 이렇게 편하게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라운드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라운드 엔딩의 선택 모니세르의 보고 속에 쓸 줍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애니띵을 일단 상대방 에이스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1-2-3 내주면서 계속 끌려다녀요. 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성혁 선수가 방금 전 경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싸움에서 밀렸던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활약해주고 다른 선수도 올라와만 주면은 이 강팀 옵티멀 상대로 변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못 올라오면 또 성혁이 외로워요. 네. 계속 외롭습니다.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램봉과 록시가 성혁을 한 번씩 건드리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빨리 쫓아와줘야죠. 지금 옵티멀 선수들이 서로 드랩 타이밍 각재면서 굉장히 거리 유지 잘해주고 보내주잖아요. 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NFT도 이제 성혁이 뒤도 서지겠습니다만 롱이언도 올라왔거든요. 오! 이거 좀 야 근데 사고에 진짜 잘해줬네요 성혁. 와 방금 전에 구조물 부딪혔으면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럼밍이와 당리가 아직까지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롱이언도 버텨야 되는데 옵티멀 록시 쉽지 않아요. 이걸 램봉이 자꾸 막아요. 자 그리고 당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컨트롤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는 변수가 돼요. 네. 아 그런데 저렇게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7-8위가 멀다는 거 이 부분이 애니띵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럼밍이 선수가 좀 많이 멀긴 한데 여기서 드랩 타이밍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죠. 그런데 밀어요. 당리가 붙어요. 당리가 이렇게 당리가 최대한 밀어내고 이거 미들 순위 한번 터뜨려본다는 작업. 성혁 선수 이거 직구 가야죠. 그렇죠. 직구 쪽으로 가면서 다 때리고 가야 돼요. 자 버티는데 일단 당리 붙였었죠. 당리 너무나도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들어온 거 알았기 때문에 살짝 회피했다가 바로 다음 타이밍에 드래프트 받아서 들어가서 원투 기록이죠. 아, 이 두 명의 선수가 지난번에 애프터 파티 둘이 같이 나오더니 이거 폭우 속에서도 둘이서 콤비가 좋았어요. 이제 애프터 파티는 축복의 상징이군요. 네, 서로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원투를 얻어냈습니다. 세이발파이어와 파란불의 멋진 듀오의 그 힘을 한번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 이번에는 변수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런밍이 선수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팀원들이 흔들릴 때 본인이 1등으로 달려도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자, 이어지는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옵티멀의 선택. 노르테유 익스프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이번 트랙은 카트바디가 공중에 떴을 때 몸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옵티멀 선수들이 거칠게 공격해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애니띵이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명 투브 구간 복합굴절 가기 전에 만약에 옵티멀이 순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작업 들어가고 그냥 경기 끝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애니띵도 이미 초반부터 지금 신경전 많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처지진 않았습니다. 네. 약간 뭐 규빈 선수가 아쉽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많이 처지진 않았거든요. 렘봉부터 록시까지 4명의 옵티멀 선수들이 모두 다 라인을 서로서로 방해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애니띵 자에서 지금 초반 너무 좋아요. 자, 렘봉 선수가 주행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은 없겠지만 흑기사로 따라 붙으면서 저 2대1 샌드위치 싸움에서 혹시나 몸싸움 밀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 팀킬성까지도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렘봉 선수 그분 신경 써야 돼요. 자, 롱앤 버튼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성혁은 여전히 좋아요. 자, 드래프트 자 여기서 밀어붙이면 사고나요. 밀어붙이면 순위 터뜨려 갑니다. 램공 이 한방이 있었네요. 두 명을 모두 다 아예 날려버렸네요. 진짜 각을 잘 됐어요. 드래프트 터지는 타이밍을 제대로 캐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타이밍을 떨궜죠. 야 이러면 또 위험해 엔딩. 아예 그냥 번지를 지켜버렸네요. 이러면 선두권이 너무 압도적으로 쌓이죠. 야 당리 닉네임은 진지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플레이는 진지해요. 점점 당리라는 단어가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이 플레이 지금 옵티멀의 플레이 이번에 거의 먹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 강민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팀원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일단 1등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1등을 따라잡더라도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오히려 런밍의 선수가 과감하게 따라잡으면서 야 이것도 커버갑니다. 원투 또 한 번 놓치지 않겠다. 강민은 되네요. 이거 약간 고속도만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까지. 와.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도 원투 쓰리 노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램봉이죠. 이게 램가
아쉽니다. 랩곡 이렇게 먼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랩곡 러맹이 땅리 1,2,3. 그동안 정말 답답했던 옵티멀의 스피드전에 럼빙기가 살아나고 랩곡 선수가 방금 보여줬던 두 명의 선수를 아예 날려버리는 그 엄청난 몸싸움, 이제 옵티멀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흑기사라는 카트바디가 굉장히 탄력도 좋고 스피드하지만 카트바디가 너무 커서 컨트롤적으로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지금 랩곡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흑기사 1대장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럼 이 흑기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체크카드 신청하시면요 신나는 엑소울 어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흑기사 14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AI 같았어요 방금. 아, 그랬구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이렇게 순식간에 끝났어요. 역시 손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흑기사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네요. 초반 순위 애니띵이 훨씬 좋았어요. 드디어 애니띵도요 스피드전 1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는데 옵티멀을 만나니까 이번에도 스피드전 1승은 좀 힘들게 됐네요. 애니띵 선수들이 그래도 아이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정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템전에 더 자신이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아, 이거는 뭐 이 플레이를 봐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성격백으로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애니띵은. 특히나 당리 선수가 첫 트랙에서 보여줬던 몸싸움,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이 가속을 역이용해서 달려나가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티멀팀 같은 경우는 이제 러더인 램봉 선수가 기복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당리 선수가 가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당리 선수가 만약에 1인분 이상을 하면 옵티멀 최강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오늘이 딱 그런 팀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사실 당리 선수의 손의 팬이거든요. 손이 이쁘더라고요. 이마저 좋아하니까. 네. 아, 근데 와. 플레이가 이래버리고 그 랩곡 예술이고 당리가 이렇게 막 번지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랩곡 선수가 저 구간은 아예 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딜이 두 명이 뭉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다가 핀을 꽂아 넣었죠. 아, 냉정히 아직 10대 중에 카로플 누가 최고인가 아직도 못 가르겠어요. 진짜 KRP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30대 중에 누가 최고인지는 대충 판가름이 났는데 10대는 아직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준 해설이 가장 사랑하는 얼굴 윤철 선수가 나왔군요. 아, 지난번에 조금 아쉽게 아이템전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철 선수가 팀 내에서 보여주는 파이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마피아 로우스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줬었어요. 네, 카리스마 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존 선수 진짜 조금씩 활약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런밍이 선수의 이제 아이템전 스크림 상대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팀에 합류되면서 조금씩 더 떠오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타이탄 위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치면서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2세트 밴픽을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 팀이 운용했던 카트바디의 조합이 동일합니다. 타이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옵티멀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방이 선택한 월드 파리 드라이브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상대 아이템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 있는 트랙들만 밴을 했습니다. 애니띵은.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옵티멀의 이 기세를 애니띵에만 꺾어낼 수 있을지.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세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사막 울렁울렁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지금까지 특수물차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는 천사가 같이 있지 않으면 특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타이탄은 벼락이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죠. 그리고 양팀이 지금 카트바디 조합이 같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 팀워크적인 문제, 그 다음 포지션 쌓아가는 거 여기서 확실하게 좀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과는 일단은 윤철 선수도 카트바디를 갈아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램공 선수가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윤철과 저 큐빈이 이제 붙어있어요. 네, 로면 선수가 지금 뒤쪽으로 많이 쳐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두권에서는 속도 조절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랩몽 선수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들어가면서 지금 뭉쳐가게 됐고요. 자, 지존 선수의 판단이 좋았어요. 아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사이드를 타면서 아이템도 획득하고 선두권에 합류도 했죠. 이거 만약에 조금만 더 랩몽 선수가 도망가면은 럭셔드가 뒤에서 뒷불로 끊어버립니다. 약간 셀레브레이션의 걱정된 러밍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 옵티멀이 1, 2, 3, 4위예요. 단순히 공격을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맞춤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사조 부스터가 생겼잖아요. 선두권에 합류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기죠. 역시나 벼락이 있었기 때문에 벼락 천사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줬고 이게 지존 선수의 동물, 인천 선수의 동물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일단 동물을 살짝 버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온 거 NFT 선수들 회복을 하면서 두
두 번째 바퀴까지는 약간 혼전 양상. 동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벼락 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 런밍이 소재 바리케이드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램공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일단 램공과 록시가 버티고 있는데 지금 NFT도 많이 쳐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이템 좀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서 있어요 일단. 네, 지존 선수는 동물을 맞췄는데 벼락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더 봐야겠네요. 자, 이거 독재미사일 사용해주면서 상대 실드 얼룩 봤거든요. 속도형 아이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비가 필요합니다. 황금 실드를 램봉이 한번 버티면서 한번 버티는데 실드 다 썼어요? 자, 이거 지금 이제 템 없어요. 해지까지도 잘 있었는데 지금 템 없어서 자, 두 템 황실 두 개 뜨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몸으로라도 밀어야죠. 지금 자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뒤쪽에서 어차피 미사일 타겟이 다 될 거거든요. 바리케이드까지 밀리고요. 오! 바리케이드를 피했죠! 자, 물! 앞에 물! 자, 물 걸렸어, 물! 자, 뒤쪽에서 템! 미사일! 누구 램봉! 야, 역시 댐 구간 이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육단 폭격이 쏟아졌네요. 야, 이거 마지막에 램봉 선수가 사이드 너무 잘 타지고 침착했어서 망정이지 이거 거의 윤철 선수가 역전각까지 봤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어요. 바리게이트가 사실은 길을 다 막은 줄 알았는데 그 옆쪽 길을 그냥 쏴 빠져나가는 아주 매력적인 장면. 네, 댐의 방지턱을 정말 긁듯이 굉장히 좋은 판단과 민첩성으로 1위를 달성을 해줬네요. 이니셜 D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예요. 도랑타기. 아니요. 이거 도랑타기 옛날에 그 생각나는 몰라요? 신세대 용어입니다. 아, 미안해요. 네, 신세대 용어예요. 미안해. 좋았단 얘기예요. 네. 김대금 해설위원 표정이 많이 굳어있네요. 저희 다 신세대니까요. 신세대 단어 자체가 야이. 네. 어쨌든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산 보석 채굴장입니다. 이어지는 라운드 계속해서 가보시죠. 옵티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트랙 스코어를 제대로 쌓아놓는 승리였는데 지금 초반에 약간 록시와 램봉이 문제가 됐는데요. 옵티멀 입장에서도 오늘 만약에 6대0 경기 가고 이러면은 전체 순위에서 1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옵티멀은 첫 경기 했을 때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죠. 이거 하위권이랑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요. 역시 이런 부속 채굴창처럼 굉장히 팀워크를 요하는 트랙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롱이언 버팁니다. 버텨요! 안 버텨요! 못 버텼어요! 자, 그리고 지존 선수는 대신 한 대 맞아주고 상대방이 앞서 나가려고 하면 바로 동물로 끊어버리겠죠. 런밍기가 살짝 시간이 끌린 상황에서 롱이언도 위쪽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황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일반 실드로 근데 약간 천사도 있는 타이밍이었었는데 네. 확실한 브리핑이 없었다 아니면은 도망가봤자 어차피 끊긴다라는 생각에 그냥 합류할 수 있는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런밍기 선수가 탄력을 잃고 다른 선수들이 역전하려고 하니까 바로 동물 던져주면서 알키를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름길 구간에서의 서로 신경전 있을 거니까 천사 쓰면서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선수가 높은 거예요. 자, 일단 붙어있는 상황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위권도 마찬가지고 램봉이 현재 버티고 있는데 윤철이 이제 아이템을 천천히 먹고 있어요. 아, 지금 타이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한번 동물 성공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이때부터는 동물 한 방이 경기 완전 집어넣을 겁니다. 피닉스탄 선수들도 굴미 그다음에 불부스터 확보해주면서 미들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주고 있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각각의 하트바디의 그 매력을 좀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철이 순위까지 만들거든요. 인간에 비해서 정말 지금 애니팅도 파이팅을 해주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존 선수가 지금 꽤 오랫동안 우주선을 참고 있어요. 바이키드 던졌어요. 이제죠. 지금 썼죠. 라인 살짝 꼬였는데 램봉 침착하게 넘어갔고요. 근데 롱이언이 순위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어. 동물 갑니다. 동물 가요. 근데 이거 확실 두 개. 동물 타이밍. 자, 놓치나요? 갖고 지존 선수가 동물 던질 수 있나요? 아, 멀어요. 자, 벼락 이거 상대 실드 빼겠는데 롱이언 이제 실드 없겠는데요? 그러면 벼락으로 끌을 수 있겠죠? 자, 실드. 자, 근데 실드가 안 떴어요. 자, 이러면은 타겟팅 되나요? 지금이라도 써야죠. 벼락 있는데. 지금 떴나요? 벼락! 지금 떴어요. 연속으로 펼쳐졌네요. 야, 투템 확보까지 진짜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옵티멀의 공격력이 이걸 끌어냈습니다. 야, 오늘 진짜 램봉 선수는 스피드전에서도 제대로 해주더니 아이템전에서도 제 몫을 100% 이상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좀 세 번째 랩에서의 매력인 것 같은데 끝끝내 아낀 아이템을 조합해서 이게 마지막에 쏟아붓는 거. 아, 이거 짧다네요. 몇 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대 공략에 당하면서 라인이 꿀 뻔했었는데 아니 스피드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 세세하게 다 해내죠? 그래서 2대0입니다. 이제 애니띵의 반격이 필요합니다. 애니띵의 선택 월드 파리 드라이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운드 계속해서 가보시죠.
그럼 옵티머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트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저스티스로 가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이네요. 이거는 어느 정도 속도형을 붙였을 때 파리 드라이브에서는 역전각이 나온다는 판단입니다. 공템 아무리 쏟아부어도 잘 잡히긴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랩 첫 번째 랩까지 두 번째 랩까지 나쁘지 않았던 걸 감안했을 때 이 두 랩 상황에 이 랩을 아 이 트랙은 집중력만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에디팅. 굉장히 현명하게 우주선을 사용을 해주면서 선두권이 아예 못 치고 나가도록 선두권의 탄력을 완전히 죽여놨어요. 그래서 강민 선수도 고민 좀 했네요. 에디팅 입장에서도 상대도 저스티스니까 우리도 CEP로 마지막에 뭔가 변수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강민 선수가 카드까지 교체했습니다. 2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아 에니띵. 네 지금 라인 꼬일 뻔했었는데 오히려 미사일 맞은 거 덕분에 잘 가졌어요. 지금 에니띵에 물파리가 꽤 많이 쌓이고 있어서 랩몬 선수가 혼자 못 버팁니다. 일단은 위로 올라가다 그래서 지존까지 합류할 수 있는데 큐비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역시나 세트의 장점들 그 누구보다 잘 살리고 있는 랩몬 선수고 뒤쪽에서 백업도 괜찮아요. 일단 벼랑을 들고 있어요 큐비. 자 벼랑? 오 여기 걸리면 안 되는데요. 이거 강민 씨가 좀 많이 썼는데요. 네 벼락을 좀 아끼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아끼다가 앞쪽에서 부스터 다 가져가고 뒤쪽에서 역전각 안 나오니까 이렇게 끊기기 시작하면요. 아 지금 물로 한 명 잡고 앞쪽은 또 미사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 다 뭉쳐요. 런민기도 멀리 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불안해서 자석을 좀 챙기고 가고 있습니다. 자석 씨와 지존. 자 개선문 구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석 잘못 썼다가는 선수들끼리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빨리 상대에게 불미 날려서 규빈 선수가 속도 지금 줄여놓고 마지막에 승부 거는 거거든요. 이거 어때요? 자석 꼬였어요. 어땠어요? 록시가 위로 올라왔고. 자 유철 선수 불구 쓰면서 부스터 쓰면서 도망가는데 록시 자석 깨면 뒤집니다. 자석 한 번 더. 그리고 록시가 들어오네. 야! 하나는 제대로 사용을 했고 하나는 찍어 놓은 상태에서 탄력만으로 들어왔네요. 에디팅도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부스터 사용해 줬는데 록시 선수의 자석 컨트롤이 기가 막혔어요. 옵티머리 지난 경기 승리하고도 트랙 스코어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6대 0 승리였거든요. 해냈네요. 클린 시트. 자신의 스코어만 다 써놓고 상대편은 깨끗합니다. 3대 0, 3대 0 완벽한 승리예요. 이게 옵티머리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그에 보답하는 경기력 보여주고 싶었을 건데 지난번 많이 아쉬웠었잖아요. 오늘 그 모든 걸 털어내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스피드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러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팀워크, 팀킬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고 아이템전에서 마저도 본인들이 어려워했던 월드 파리 드라이브까지 잡아냈잖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아 네. 에디팅은 너무나도 아쉽네요. 오늘 진짜 우팀말 같은 경우는 스피드전 뱀픽도 사실 대저택을 안 골랐어요. 대저택은 무조건 고르고 보는 팀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좀 실험적인 측면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애니띵이 이걸 좀 뚫어내기에는 확실히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 그리고 첫 트랙에 그 바리케이드 비켜가는 그 구간 예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 아 저는 이 땡 구간에 사이드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 여기는 꽉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카트 바디마다 다른가? 그 이것도 사실 여기 컨트롤이 살짝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복하는 게 빨랐고 야 이거 진짜 기 랩몬도 여러 가지 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 트랙에서는 사실 지존 선수가 동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서로 뭐 저스티스 그 다음 스위프를 어느 정도 어그로로 던져주면서 마지막에 서로 눈치 보는 싸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와 자석 예, 하나는 쓰고 하나는 찍어놓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야 이거 완벽하네요. 아 이거 옵티멀의 팬 여러분들께서 사실 첫 번째 경기 보고 좀 약간 실망감도 있었을 텐데 네. 그냥 날라갑니다. 3대 0, 3대 0. 애니띵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이제 옵티멀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더라면 더욱더 파이팅이 넘치는 기세를 좀 탔을 것 같은데 오늘의 아쉬움 뭔가 연습량으로 더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옵티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상대했던 DG팀이 강했던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DG 최강론 뭐 이런 네. 것들이 올라올 만한 아 이렇게 해서 옵티머리 3대 0, 3대 0 좋은 승리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아 분명히 아직까지 각각의 팀의 제대로 된 힘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런 승리는 굉장히 옵티머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를 펼쳤을지 인터뷰와 함께 전해드리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해영 KRPL 시즌 1. 와, 벌써 팀전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마 애니띵은 그 어떤 팀보다 1승이 간절했을 텐데 그래도 이 강력한 팀, 옵티멀 팀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치열하고 접전이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옵티멀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번 경기보다는 조금 다소 좀 빨리 끝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승리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번 경기 때 스피드전을 지고 아이템을 이겨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는데 오늘은 스피드 아이템 둘 다 3대0, 3대0으로 이겨서 기쁩니다. 네. 아, 우리 냄궁 선수의 좀 간결한 좀 답변을 듣고 왔는데요. 지난번 경기 때는 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번 경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연습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피드백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연습도 많이 했고 하니까 오늘 경기가 조금은 지난번보다 다소 편안했는지요? 확실히 저번 경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승리가 약간 지난번에 우리가 좀 다소 부족했다, 원래 우리 옵티멀 팀이 이 정도지였나요? 아니면 드디어 잘했다라는 후자였나요? 저번 경기 때 실수가 조금 많았지 원래는 이거보다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램공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었거든요. 또 침착맨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 경기에 대해서 본인의 스피드 그리고 아이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템에서 조금 실수하는 점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만족스럽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스피드 3라운드 때 2대1로 달리는 와중에 두 선수를 약간 2대1로 다 몸싸움으로 날려버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제가 좀 자신감 있게 한번 앞에를 좀 밀어봤는데 그래도 잘 통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명장면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 랭공 선수는 또 개인전으로 또 출전을 하시잖아요. 네네. 오늘 개인전과 팀전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셨는지요? 개인전, 물론 팀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인전도 열심히 해서 한번 1등으로 진출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램공 선수 만나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 개인전에서도 또 좋은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티멀과 또 그 우리 옵티멀과 온앤온의 경기 옵티멀과 애니띵의 팀의 경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잠시 후 저희는 마지막 경기, 팀전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JA와 DG 선수의 대결이 남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또 짚어 넘어갈 부분이 있죠. 바로 쿠폰 번호입니다. 하단에 자막 하단으로 쿠폰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KRP의 개최 기념 선물인 Z보드 스케이트보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잠시 후 팀전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